닭가슴살 먹고 채소 많이 먹으면 살 빠지는 것 알겠는데 이거 누구에게나 통하는 궁극의 식단인가요? 궁극의 식단이라는 건 없죠. 왜냐하면 이제 개인마다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회사에서 단체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혼자 자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해먹을 수가 없다든지 하는 각각의 이제 제한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궁극의 식단이란 건 없다고 봐야 되고 개인의 문제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플랜을 세워야죠. 닭가슴살이 이제 뭐 단백질 음식이 좀 대표적이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다들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를 많이 먹기는 하는데 참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두부도 이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음식들을 좀 보면은 이제 음식마다 이제 영양 성분이라든지 또 그 식품의 질만 잘 따진다면은 뭐 궁극의 음식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